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6월에 예정됐던 정상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하면서 비G7 국가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초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시간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의 말을 보기 좋게 묵살했습니다. 트럼프는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신념을 확실히 하며 자신의 뜻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 특별대표 비건은 한국에게 G7 참석을 요청하고 이후 9일에 방일해서 일본에게도 8월 말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시키려 한 것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 전세계 모델이 되며 크게 주목받았고 전세계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중요 상황에서 한국은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밖에도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수출 6위 국가이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가진 점 등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을 G7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일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G7에 유일하게 가입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의 명분도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G7을 중국이나 다른 패권 국가를 군사력으로 견제하는 모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인접한 G7 회원이 일본뿐이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포함되면서 일본은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최근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나 유명인 통상 교섭 본부장이 WTO 수장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번 일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에 이어 OECD 사무총장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OECD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구리아 사무총장의 장기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OECD 각 회원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961년 설립된 OECD는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 북미 중심의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중동의 이스라엘, 터키를 빼면 실질적인 아시아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강 장관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느냐며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 중인 강 장관이 다음 자리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이미 국제기구 경험을 갖췄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10여 년 넘게 일하면서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는 평판을 받았고 그동안 코피 아난,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우스까지 3대 사무총장이 모두 중용되며 그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 직원이 대통령께 간 것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OECD 사무총장 도전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연동돼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인 통사교섭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선진국들이 OECD 사무총장까지 한국에 몰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도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OECD 사무총장의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유명인 본부장 WTO 당선을 막아내도 또다시 OECD에 강경화 장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경화 장관은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전세계 재외공판장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주요 의제가 각국의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방안에서 강 장관은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모하메드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지지를 부탁했고 9일에 방한한 세계적인 부호 만수르의 동생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이안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이 앞서 강경화 장관의 OECD 사무총장 출마설도 돌았는데 당시 본인이 고사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이 WTO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면 강경화 장관이 또다시 OECD 수장에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G7 참여를 비롯해 국제기구에서 한국 여성의 강력한 도전은 지속적인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한 일본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강제 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못한 채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베 정권은 우익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서 한국보다는 대만에 먼저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보수파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대만을 한국이나 중국보다 앞세워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지지층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이웃나라의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외무성이 교섭의 시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두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그 결과 협의는 동시에 시작하되 합의는 대만 먼저 하는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기업이 혐한 문서를 3년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가 한편 유한부들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의 혐한 내용을 장기간 유포했습니다. 또한 한 문서에는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3일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일 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마이미스 후지주택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익사관을 담은 이코시아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학교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시도들은 최근 감염병 사태와 경제 추락에 맞춰 또다시 일본에서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에 이어 최근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12일까지 나흘 연속 300에서 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를 종료하고 지난 10일부터 경기장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내 여행 경비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는 고토 캠페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감염 확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2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놀라운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하루키는 일본 내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위화감이 느껴진다며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가 간토 대지진 때처럼 조선이 학살과 같은 사건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그 책임을 또다시 다른 상대에게 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토 대지진이 난 1923년과 2020년은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아무리 혐한을 조장하고 한국을 공격해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이미 경제대국에 올라서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기대받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 그 책임을 한국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으며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경 4,600조 원의 GDP로 세계 1위인 미국. 일본과 가장 친했던 바로 그 미국에게 버림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팩트들만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색이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이고 파란색이 힐러리가 승리했던 곳입니다. 보시면 뉴욕, 캘리포니아 등 금융과 기업들이 집중된 곳은 힐러리가 승리했던 반면에 트럼프는 텍사스를 포함한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 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지도가 바로 미국에서 농사를 주로 어디에서 짓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트럼프가 승리한 대부분의 지역들과 상당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미국 농부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미국 농부는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가족들과 농부는 아니더라도 미국산 농산물 관련 직종 종사자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미국 내 영향력은 상당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산 옥수수, 그냥 옥수수가 아니고요.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중국이 사주지 않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자신이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수수의 가격은 8조 원. 자,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와 아베의 대화를 완벽하게 공개해 주었는데요. 트럼프가 일본이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사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본은 현재 일부 농산물에 대한 해충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농산물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할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추가로 농산물들을 살 것이다. 자, 그런데요. 아베 총리의 이렇게 달콤한 말을 들은 트럼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과연 아베,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잘 들을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는 많이 다르네. 하지만 일본 민간 기업들이 이에 동의했다니 우리는 매우 기쁘다. 자, 그런데요. 일본 민간 기업들이 동의했다는 아베의 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트럼프가 아베를 의심했던 것이 정확했던 것이죠.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아베가 트럼프에게 전한 것과는 반대로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일간지 도쿄신문이 최근 일본의 주요 사료회사들을 취재하였는데요. 이들에게 아베 총리의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매 계획에 대해서 묻자 돌아온 대답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추가로 구매할 회사는 전혀 없다. 일본의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미국산 옥수수는 모기 유충 피해를 입은 일본산 옥수수와 용도가 다른 것이다 라며 갑작스럽게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것이라는 발언에 놀랐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즉 아베 총리가 민간 기업들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구입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전에 통보하였어도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을 터인데 귀뜸도 없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미국산 옥수수 8조 원어치를 사준다고 했으니 일본의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완벽하게 찍혀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트럼프가 아베 옥수수 구입 계획에 의심을 가졌지만 아베 총리가 워낙에 확신에 차서 말한 만큼 일본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붕 뜨게 되자 트럼프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로 지금부터 4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기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일본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여기 지도를 비교해서 보시면 트럼프가 높은 표를 받았던 노스와 사우스 다코타와 네브래스카, 캔사스, 미주리, 아이오와 지역들에서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모두 민주당 힐러리가 승리했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었겠죠. 트럼프는 다음 대선 날짜인 2020년 11월 3일까지 자신의 지지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승리한 지역들의 미국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텐데 일본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어긋나 버릴 수도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이번 옥수수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기대하고 있었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인하 내용은 빠질 것이고, 대신에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산 옥수수를 사겠다 해놓고 사지 않은 대가로 일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산 육류 관세를 대폭 낮춰주는 것이죠. 굳이 일본이 얻은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협정 내용에 앞으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조절할지에 대한 협상을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정도가 되겠죠. 일부 기계 부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는 고려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매우 작죠. 일본의 수출 품목을 보시면요, 전체 수출의 무려 15%가 자동차이고 자동차 부품이 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 일본 자동차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미국이 무려 40%입니다.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매기거나 쿼터제라도 도입해버린다면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이죠. 반대로 미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일본에 팔고 있는 품목들을 보시면 하나에 집중되지 않았고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도 없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절실한 쪽은 일본이겠죠. 여기서 미국산 옥수수도 일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탑5에 포함되고 있는데 1년에 이미 2조 5천억 원씩 사고 있었네요. 이미 이렇게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275만 톤, 8조 원 규모를 민간 업체들 보고 더 사라고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죠. 하지만 이 옥수수들이 무산되면서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자신들이 수출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려줄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미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밝혔고, 오히려 일본은 미국이 수가 틀리면 미국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몇 주 안에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미국이 60조 원에 달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여기에 최근 미국 백악관에 의해 공개된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미국은 일본과 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초래하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달성하기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걷어가는 핵심 품목이 바로 일본산 자동차입니다.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단어가 일본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인 토요타는 1년에 미국에서 2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해마다 자동차로 60조 원, 자동차 부품으로 1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에는 심대한 타격이